안녕하세요. 중국 아카데미 수업 같은 경우는 김현입니다. 오늘 그 수업 요령하고 또 선생님 소개해 주실 경우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다 프린트물 다 받았죠. 그래서 일단 그 프린트물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는데, 우리 길벌 아카데미는 한 70여 개의 학교 대여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최근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근 출제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기말고사 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선생님 설명 잘 듣고 특히 1번부터 25번까지는 꼭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1번부터 25번까지 필수 문제, 그다음에 26번부터 35번까지는 무득점 문제라고 해서 난 지금 여기 너무 쉽다 제가 그러면은 좀 어려운 거 풀고 싶다는 사람들은 이따가 1시 반까지 하거든요. 학교에서 강의를 그 이후에 30분 동안 성사 지도 시간에 문제 풀면서 질문하면 되고, 또 그 시간에는 선생님 설명 드리면서 내가 이해가 좀 안 됐던 거 오늘 체크했다가 질문하면 되는데, 도중에 질문하면 선생님이 강의가 끊어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제약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때 질문을 꼭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는데, 우리 김 선생님은 앞에 수시고가 많이 붙으면 어떤 수가 붙느냐, 일단 가장 많이 공부시키는 선생님, 공급점 학생 최다 배출 선생님, 그리고 고3, 작년에 고3 실적 명문대 진학실 쪽에 최고였었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더 이상 말 필요 없겠죠. 예, 필요한 선생님이시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뭐 특강 강사로서 아무나 올리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잘 듣고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박수를 맞이할까요? 우리 반 학생들이 지금 더 오글거리고 있는데, 선생님도 지금 고1 특강을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고2, 고3이 많았기 때문에 고2 특강은 주로 했었고, 고1 특강은 우리 학원의 수석 강사님이신 김내영 선생님께서 이제 주로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수석 강사님은 이제 8년차 되시고, 저는 지금 4년차예요. 4년차여서 작년에 이제 고1 학생이 고2, 고3까지 돼서 작년에 이제 고3으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처음으로 우리 길벗에서, 그전에도 이제 많이 졸업시키긴 했지만, 작년에 고3 학생들을 한 3, 40명 정도 되게 많이 이제 그 학생들을 졸업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해 그래서 제가 다시 고1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지금 제 반에 현재 고1 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석 강사님 대신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저희가 원래는 중간고사 때부터 내신 대비 특강을 하는데, 올해는 중간고사 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의해서 중간고사에서는 이제 특강 내신 대비 특강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특강을 하는데 뭐 지금 모두 다 뭐 여러 가지 색깔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도 너무 답답한데 지금 이 다 마스크를 쓰고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살짝 조금만 내리고 중간에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거리가 충분히 2m 이상 거리가 지금 되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선생님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마스크를 내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희 우리 학원에는 고등학교가 지금 한 70개에서 80개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내신 대비할 때 항상 그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보는데, 이제 최근 이 새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거든요. 그래서 2018년, 2019년 이제 기출 문제를 특히 보는데, 시험지를 한 200개는 본 것 같아요. 시험지는 한 200개는 봤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문제를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저도 이제 바로 직전에 이제 수없이 많은 기출 문제를 봤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오는, 자 여기에 있는 거는 살짝 지역적이거나 그 학교에서만 나오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학교에서나 나오는 문제, 그래서 사실은 어느 학교에서든 7, 80%의 적중률이 있을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에 있는 문제는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25번까지는 뭐 이상한 문제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약간 지역적인 것도 없고 진짜로 꼭 알아야 되는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근데 이제 학생별로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나는 이게 뭐 되게 유명한 문제라 그러는데 나는 처음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제 최근 교육청 기출 변형 문제예요. 학력평가 문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육청 기출 변형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당연하지만 순서가 교과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학교 부교재. 근데 요즘에 부교재로 아무래도 EBS 강의 인강을 지금 많이 듣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EBS 강의를 많이 이제 지금 선생님들도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EBS 교재를 부교재로 쓰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여러분도 이제 부교재가 당연히 그 교재면 당연히 풀어봐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꼭 풀어봐야 될 문제는 당연하지만 우리도 우리 학생들 지금 많이 풀고 있는데 학력평가 문제 그리고 교육청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되고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실어 놓은 교육청 문제는 교육청 문제 그대로는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시험에 다 나왔던 걸로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숫자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바꾼 상태, 즉 내신에 나왔던 여기 있는 문제는 다 100% 내신에 나왔던 문제고 교육청 문제 그대로는 없고 교육청 문제를 선생님들이 숫자로 바꾸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문제 스타일을 풀어봤지만 하지만 숫자는 바꾸게 해서 내가 이제 그 교육청 문제를 확실히 이해했는지 좀 볼 수 있게끔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목동권에서 1, 2등급을 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반 학생들도 거의 문제집 한 10권 푸는데요. 그렇죠? 10권씩 풀고 있죠. 5권에서 이제 10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풀고 있는데 이제 수없이 많은 문제집을 푸는데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우리 학원에서 많이 쓰는 교재 그 외에도 그 다음에 이제 반별로 레벨별로 저희가 교재가 다 다르잖아요. 학생별로도 교재가 다 다른데 그래서 수많은 교재를 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안에 고득점 문제도 정말 지역적인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따로 실력 되는 학생들은 이제 따로 선생님들이 자료를 많이 이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지금 우리가 시험 범위가 공통 시험 범위가 이제 주로 지금 사실은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지금 되게 많이 다른데 공통 범위가 부등식부터 직선의 방정식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부등식이 안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생도 있지만 우리가 9월 2일 날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 모의고사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9월 2일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11월에도 들어가고 내년 3월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부등식이 지났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반드시 부등식 문제를 꼭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좌표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인데 문제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시험에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평면 좌표 끝자락쯤에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 사실 우리 반에 보면 선생님보다 더 오래된 학원에 저기 까만 마스크 쓰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우리 학원에 2013년부터 이제 다니고 있는 8년째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7년째 다니고 있는 학생도 있고 5년째, 4년째 되게 많이 지금 막 쳐다보고 있어서 그래서 저보다 오래된 학생들 많거든요. 8년, 7년.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에 이제 항상 내신 대비 특강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중간에 퀴즈를 내서 문제를 맞추면 선물을 달라고 이제 그걸 하라고 저한테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등부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고등부에서는 중간에 이제 퀴즈를 내고 이제 선물을 주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제가 오늘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럼 선물은 뭘 주겠냐면 제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우리가 연습장을 쓰잖아요. 학생들 연습장을 되게 많이 쓰는데 저희 반 학생들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 이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80장 정도 저기 80장 정도 그 다음에 저 뒷줄에 세 번째 파란 마스크 쓰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연 4주째 매주 제가 칠판에 기록해놨거든요. 연습장을 178장씩 쓰고 있는 학생이 지금 네 번째 있네요. 네 번째 가운데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연습장이 한 번에 75장씩이거든요. 75장씩이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연습장 두 번씩 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연습장 8번씩 내는 학생 그 학생이 사실은 이번 시험에도 100점을 맞았고 이제 저희 반에서도 정말 고1부터 고3까지 3, 4등급에서 시작해서 전교 1등까지 해서
정말 뭐 수시로 서울대, 연고대 모두 다 붙은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도 일주일에 연습장 100장 이상씩 썼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의 자랑인 연습장. 자, 연습장. 연습장을 한 권씩 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퀴즈를 제가 내서 제일 빨리 맞춘 학생에게 연습장 한 권씩 쏘겠는데 뭐 연습장, 여기서 뭐 제가 퀴즈를 많이 낼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한테 와서, 저 그리고 좀 잘 잊어버리거든요. 저한테 와서 연습장을 달라고 꼭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1번 문제 보고 있으시면 되겠는데, 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자, 보세요. 지금 뭐 되게 열심히 다 풀고 있는데, 자, 1번에 2하고 절대값 x-3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6. 그 다음에 1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푸는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로,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하는데 그래프로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교과서적인 풀이는,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얘를 나눌 때 마이너스 6,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3개로 나누잖아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3. 뒤에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크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3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을 때, 둘째는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풀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으면 한 마이너스 7 정도를 대입해 보면, 아, 둘 다 음수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아,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3x가 나옵니다. 그쵸?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0 정도 대입해보면, 자, 여기 음수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그 다음에 양수가 나오죠. 그러면 x 플러스 6.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2. 자,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2x 마이너스 6 플러스 x 플러스 6. 그래서 3x. 자, 이렇게. 자,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는 그래프로도 한번 접근해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따로 한번 써봤어요. 그런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그게 1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x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자, 마이너스니까 분모 방향을 조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마이너스 6부터 3 범위 내에서는, 자, 여기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2가 1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가 되면 당연히 얘와 얘의 교집합. 집합 명제를 아직 안 한 학생도 있겠지만 공통 범위.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공통 범위인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여기서의 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를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서는 3x가 지금 1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x는 3분의 10보다 작거나 같죠. 근데 3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 범위니까, 자, 요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합해서, 자, 다 우리 알고 있죠. 자, 얘랑 얘의 교집합, 얘와 얘의 교집합, 즉 공통 범위, 얘와 얘의 공통 범위, 그 다음에 그 세 개를 합해서, 자, 합해서 내가 답을 쓰면 되죠. 그래서 최종 답은 x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분의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범위가 되고, 여기서 묻는 거는 정수를 묻기 때문에 2하고 3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풀지만 그래프적으로 잠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적으로 접근을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다 알다시피, 자, 마이너스 6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2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 그 다음에,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그래프.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선생님 정확히는 안 그리고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여기 y절편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 Y절 편이 구운가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미리 풀어봤으니까. 그리고 나서, 자, 여기는 Y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그래프가 두 개가 연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Y는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여서, 자, 그 범위가 당연히 요 범위, 이 아래 범위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내가 문제를 딱 풀고 난 다음에 생각을 딱 했을 때, 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구나. 그리고 사실은 바로 암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 마이너스 X 플러스 12 이 상대에서, 아, X가 2, 아, 여기가 X가 2겠구나.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여기, 여기 딱 보면 10, 아, 그럼 X가 3분의 10이겠구나. 자,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서 이 아래 범위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그래프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왜 했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잠깐 응용 문제를 한번 해보면, 자, 응용 문제, 자, 여기서 퀴즈를 들어갈게. 제일 많이, 제일 빨리 푼 학생한테 연습장 한 권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1초 만에 나올 것 같은데. 자, 응용 문제.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충 문제인데요. 자, 이게 뭐, 이거 그냥, 지금 그냥 문제집에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일품 문제집에 있는, 뭐, 문제집 자랑 건 아니고, 자, 선전은 아니고, 일품 문제집에 1등급이라고 써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보통 한 10초 만에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바로 손 들면, 자, 손 들고, 자, x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 자, 그게 a를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는, 자, 해보세요. 제일 먼저 손 드는 학생에게 연습장 한 번을 우선 쓰겠습니다. 우선 1분 줄게요. 1분. 예. 네, 최 학생. 자, 한 뭐예요?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예. 네. 자, 우리 최 땡땡 학생인데요. 제 땡땡 학생님, 반에서도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되게 많이 푸는데, 10개 이상 모의고사를 지금 이제 풀어봤는데, 단 한 번도 1등급을 맞은 적이 없지 않은, 모두 다 1등급을 맞았던 학생인데, 자, 금방 얘기를 했는데, 자, 볼게요. 자, 이런 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면 되게 빨리 풀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x가 1보다 작을 때 생각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면 y는 1, 이거 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래프상을 생각해보면 y는 a, a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a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아래쪽에 해가 없으려면 당연히 이게 1이니까 a는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a는 등호가 들어가겠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학생 한 명이 연습장 한 권을 획득했습니다. 자, 아쉬운 학생들이 많을 텐데, 푼 학생들도 많을 텐데, 이제 습기가 없어서 손을 못 들고 저희 반 학생 손을 들었는데,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제 저희 뭐 여기 바로 앞에 앉아있는 덕원여고에서도 작년에 2019년에 자 이렇게 숫자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교에서 이런 기출문제, 그리고 해가 모든 실수일 경우는 이 위쪽으로 하면 해가 모든 실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도 최소값으로 이 A를 물어볼 수 있고 아래쪽에서 최대값으로 이 A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살짝 이 문제에서 응용이 됐을 때 자 이 문제 그럼 난이도와 출제 빈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문제의 난이도는 선생님은 5 중에 별 2개를 주겠지만 은근히 많이 틀려요. 왜? 계산이 안 돼서. 계산을 그럼 잘하려면 연습장을 많이 쓰세요. 자, 그래서 자 난이도 5 중에 2 출제 빈도는 그냥 100%예요. 그죠? 이거 안 나오는 시험지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진짜 시험지 100개 봤지만 100개에서 이거 안 나온 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얘는? 자, 얘는 난이도가 5 중에 4겠죠. 하지만 출제 빈도는 현격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5 중에 1 정도. 자, 그렇지만 우리가 또 1등을 맞기 위해서 좀 잘하려면 자, 이런 문제까지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 요 문제까지 지금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 문제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썼는데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 문제 뭐 출제요 지금 말한 것 같이 100%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시간을 들여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를 보면 아, 뭐 이런 거 나올까? 이거 중학교 때 우리 되게 많이 했는데 자리에서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시험 상품 나와 있는 거. 아, 자, 바로 자리에서
우리 학생은 지금 맨날 상품 받는데. 자, 옆에 있는 여학생도 이따가 꼭 받길 바래요. 자, 우선 탕구. 자, 탕구. 옆에 있는 여학생. 지금 똑같이 하늘색 옷을 입고 왔는데, 자, 둘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옷을 똑같이 하늘색으로. 둘이 아무 관계가 없는데, 둘이 하늘색 옷을. 자, 그 다음에. 자, 2번을 보면,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런 거 잘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정말 교과서마다 다 있어요. 교과서마다 다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고, 아까 1번이 출제율 100%라고 얘기했으면, 5분의 4라고 했으면, 얘는 출제율 5분의 4, 5분의 아까 5라고 했으면 얘는 5분의 4 정도. 정말 한두 학교 빼놓고도 이게 또 5개 학교 중에 4개 학교는 반드시 나오는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고등학교 상에서, 고등수업 상 1학기에서 나는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살짝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떤 이유? 중학교 때 심화학습을 제대로 안 했었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봐서. 그래서 중학교 때 심화학습, 그러면 중학교 때 심화학습이란 뭐냐 하면, 중학교 때 자기 학년 심화가 조금 덜 된 학생은,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학원은 그런 일은 없지만 살짝 어떤 학원에서는 중학교 심화도 안 된 학생한테 막 고등 선행을 막 시키잖아요. 막 초유 막 중일. 자, 그렇게 잘못 배우면 사실은 이제 심화 학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살짝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되게 강조하는 것도 선행도 중요하지만 고1 심화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화가 되려면 심화 전에 반드시 선행을 한번 해야 심화가 되겠죠. 그래서 한 학기 내지 1년 정도 심화는 지금은 선행은 이제 필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2번이에요. 2번이어서 중학교 때 정말 정말 많이 했었고 고등학교에서도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근데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봤던 것보다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여기 특강 문제잖아요. 저 맨날 보던 문제보다는 한 단계가 더 있기 때문에, 자, 거기는 학생들한테 우선은 맡겨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지가 되게 자세하게 되기 때문에 잘 안 된 사람은 나중에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것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상자에 공을 담는데 한 상자에 12개씩 담으면, 자, 그러면, 자, 이번에 상자를 X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상자에 12개씩 담으면 56개가 남고, 그럼 당연히 5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양옆에 부등식을 잘 써야 되는데, 자, 양옆에 부등식을 잘 써볼게요. 자, 그러면, 근데 16개씩 담으면 상자가 3개가 남는데요. 상자가 3개가 남는다고 그랬으면, 자, 그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상자가 3개가 남으면은, 자, 우리가 상자를 4개를 빼잖아요. 우선. 왜냐면 그 4개 안에, 자, 4개 안에 하나부터 시작해서 16개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한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상자에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16개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x-4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x-4. 그 다음에 얘가 비면 안 돼요. 비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 이상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부터 얼마큼 들어갈 수 있냐면, 자, 여기에 최종적으로 다 들어가면 16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한 번 풀고 이렇게 두 번 풀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푼 답을 한번 써보면, 자, 우리 특강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 제약이 있어서 계산을 했던 거를 빨리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또 퀴즈를 내고 싶지만, 자, 퀴즈를 내볼까요? 그래서 최종 답. 자, 뭐 처음 시작이니까 우리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자, 얘도 1분만 해볼게요. 자, 답. 똑같은 학생이 또 12개 담은 상자의 개수는 어떡해요? 아까 그 학생이 또 웃고 있는데. 자, 우선 다른 학생. 자, 어렸을 때 대입을 많이 해본 학생이 빠르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식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활용은 대입을 하면서, 아까 그 학생이 웃고 있는데 다른 학생. 아, 저 뒤에 누가 한번. 네. 자, 너무 멀어서 이제 대답하기 곤란한 것 같은데 제가 살짝 마음의 소리로, 예, 네, 지금 눈으로 지금 손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손으로. 네.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답은. 그래서 손으로 한 학생에게 제가 상품을 하나 증정을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에 보면, 아, 1분 안 걸렸네요. 자, 지금 5초 만에 푼 학생이 있고, 10초 만에 푼 학생이 있고, 한 30초 만에 푼 학생이 있습니다. 자, 3번에 보면, 자, 둔각삼각형인데요. 자, 이것도 지금은 제가 이제 계산상 제일 간단한 숫자로 했지만, 이 둔각삼각형도 이 동네에서 정말 시험에 다 나왔어요. 작년에 이제 한가람고에서 당연히 나왔고, 이것도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둔각삼각형이 즉각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X들의 합인데, 자, 여기서 포인트를 우선 얘기를 해볼게요. 자, 포인트를 얘기를 해보면 우선 포인트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인데 뭐냐? 둔각삼각형인 거죠. 그래서 식을 두 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은, 자, 조건이 뭐냐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보다 짧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x는 4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물론 길이기 때문에 다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범위에 다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우선은 삼각형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둔각삼각형인데, 자, 둔각삼각형은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자, 생각해봐요. 직각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요 길이, 자, 그러면, 자, 얘는 그대로 두고, 자, 그대로 두려면 내가 원을 이렇게 이걸 중심으로 하고 원으로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둔각이 되면, 자, 요 길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고, 자, 얘가 예각이 되면 길이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육안으로 봐도 얘가 길겠어요? 얘가 길겠어요? 그쵸? 얘보다는 얘가 길고, 얘보다는 얘가 짧겠죠. 자, 그래서, 자,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 긴 거의 제곱이 두 개의 제곱의 합보다 작다고. 자, 얘도 중학교 도형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학교 도형에서 진짜 많이 했고, 자, 얘도 빨리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너무 쉽기 때문에 퀴즈로는 안 할게요. 자, 이것도 30초 만에 나를 쳐다보고 있는 학생이 여럿인데. 자, 얘랑 얘. 자, 연립해서 해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실제, 사실은 우리가 난이도는 이렇게 높진 않지만 출제 빈도는 얘도 5개 중에 4개. 정말 많은 학교에서 숫자를 변형해서 많이 냅니다. 그래서 2번이랑 3번은, 아, 이런 게 변형해서 많이 나올까 생각을 하지만 정말 변형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별의별 실수 다 해요. 사실은 이거 풀려보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험 시간 자체에 이제 많이 떨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별의별 실수를 다 하기 때문에 절대 실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게 2번하고 3번이고 이게 바로 중학교 도형이랑 그리고 중학교 식 활용이랑 연결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랑 3번 있고요. 자, 그다음에 4번 5번이 있는데요. 자, 4번이 자, 이게 바로 올해 핫한 문제고, 제 앞에 이제 분홍색 옷 입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신도림고 학생인데, 작년에 신도림고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많은 학교에서 나왔는데,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2018년 3월 고2 학평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랑 당연히 변형이에요. 이거는 내신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랑 다르게, 2018년 문제인데 벌써 이제 목동권에서는 2019년에 얘를 응용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1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고2 모의고사에서도 변형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문제도 지금 바로 제 앞에 있는 학생의 학교에서도 작년에 숫자만 바꿔서 이렇게 그대로 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4번을 모의고사 문제라서 4번을 하나 실었고 그 다음에 5번을 실었는데요. 자, 왜냐면 학생들이 4번과 5번을 살짝 이제 헷갈려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선생님이 올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올해는 6월 모의고사를 이제 다 봤는데 경기도에서 받고 서울은 안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 다 봤는데 2020년 모의고사의 특징은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차함수가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이차함수 문제가 되게 많았고 그게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차함수와 부등식과 연결이에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감히 고득점을 맞을 학생들에게 자,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이차함수와
2차 부등식 관련한 문제들을 지금은 사실은 지면상 여기는 한 문제, 두 문제밖에 없거든요. 두 문제밖에 없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학원은 매년 이 내신 대비 특강을 하기 때문에 2019년에 만들어진 내신 대비 특강 문제집, 그 다음에 2018년에 만든 거, 자, 쭈루룩. 한 이 정도는 필수겠죠. 그리고 2017년 것도 보면 좋고요. 그 밑에 것도 쭉 보면 좋은데 반드시 이 둘은 내신 대비 특강 자료 이거. 자, 오늘 이따가 이제 또 우리 반 학생들은 이따 올라가서 또 풀어볼 건데 반드시 얘네들을 꼭 풀어봐야 돼요. 그 안에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에 관한 문제가 여기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가장 최근 문제를 변형한 문제를 여기다 지금 실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 연관해서 자, 이 문제가 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핫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자, 보세요.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선생님이 학생을 많이 지도해보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부등식 F는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자, 가에서 이거는 천천히 한번 다 풀어볼게요. F는 3분의 2x 플러스 1인데 자, 얘 해가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문제랑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기존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f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마이너스 5부터 자 비교인데 기존의 문제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해가 마이너스 5부터 1까지가 기존의 문제고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거에 이 x의 해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t라고 생각을 한다면 ft가 0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내가 ft에 관한 식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자, 그래서 자 x가 마이너스 5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자 2x는 마이너스 10부터 해볼까요? 마이너스 10부터 2까지, 2x니까 2까지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9부터 3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3으로 나누면 자 얘를 3으로 이렇게 나누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얘가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t값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ft라는 게 a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선생님 왜 a를 붙이나요? 모르니까 기울기를 모르니까 반드시 이거 안 붙이면 하수잖아요. 하수. 그쵸? 중학교에서도 하잖아요. 중학교. 이거 안 붙이면 하수잖아요. 자, 내가 여기 t라고 쓰고 여기다 x라고 썼네요. 자, 여기도 t라고 써야죠. t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익숙한 여기다 x를 대입하면 x로 변형이 되는 거죠. x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fx는 a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자 fx를 새로 구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가번이고 그 다음에 나번을 풀어볼게요. 자, 나번을 풀어보는데 나번은 그러면 뭐라고 되냐면 fx는 4x 마이너스 6이 성립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fx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a를 곱했으니까 ax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2로 묶으면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아까 1번에서는 1차 부등식 절대값 부등식을 했었고 자, 이 4번부터는 함수와 2차 부등식이 나오는데 2차 부등식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많이 나오는 문제. 그렇죠? 자,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겨서 판별식이 자, 여기서는 4분의 d니까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4분의 d 우리가 이미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지금 한 자체가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전제로 이렇게 썼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를 전개하면, 자, 전개하면 해가 나오겠죠. 자, 이거를 전개하면 해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면 A가 2분의 1부터 2까지. 자, 이렇게 나와요. A가 2분의 1부터 2까지.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FO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5 플러스 3, 3이니까 8, 5 빼기 1은 4, 32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 최소값은 2분의 1을 집어넣은 16이 되겠고, 최대값은 2를 대입한 6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8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거랑 조금 다른 게, 방정식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치환하고 해서 하는 거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의 x값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쵸? fx의 값이 이게 아니라, 그럼 fx가 이거인 거 문제는 어디 있냐? 기존 문제는 5번에 실려 있어요. 5번에 실려 있어서 이따 끝날 때쯤에, 자, 끝날 때쯤에 한번 이것도 퀴즈로 지금 막 풀면 안 돼요. 미리. 상도덕이 어긋나서. 자, 끝날 때쯤에 한번 5번을 퀴즈로.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보면 배점이 이렇게 써 있는데 4.8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은 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자, 6. 그 다음에, 자, 6번을 한번 해볼 텐데, 자, 6번은 선생님이 지우고 있는 동안 6번, 7번, 8번, 정말 이것도 정말 출제 빈도, 6번 출제 빈도 100%예요. 100%. 5분의 5. 그쵸? 7번. 7번도 출제 빈도 100%. 5분의 5예요. 자, 6번이랑 7번은 선생님이 칠판을 지우고 있는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도, 자, 이거 뭐, 자, 이렇게 해서 뭐, 정수의 개가 3개고, 1개고, 2개고, 어쩌고 저쩌고,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그리고, 자, 얘도 감히 얘기하건대, 자, 난이도는, 하, 네, 애매한데, 자, 5에 2.5 정도, 그 다음에 출제 빈도는 정말 거의 100%라고. 자, 5 중에 4.5 정도 출제 빈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무조건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자, 얘 지금 이거 했더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를 인수분해하면, 이제 마이너스 2하고 a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떤 게 더 큰지 모르니까, 자, 마이너스 2하고 a에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보다 작을 때, 이때 한 번이랑, 그 다음에 x가 a,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쵸? a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랑 a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랑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랑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부터 해서 a까지면, 자, 마이너스 2부터, 자, 이렇게 해서 a까지면, 자, 이렇게 가겠죠. 자, 가면 세개려면 마이너스 1, 세결려면 마이너스 1, 3, 4까지. 4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했던, 자, 이것도 중학교 때 했던 부등식인 실력인데 A가 4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4면 당연히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고 A는 5보다 작다. 자, 이렇게. 자, 이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A가 A부터 마이너스 2까지일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아, 마이너스 5까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A의 범위는, 자, A가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가 안 포함되니까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6이 포함되어도 안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을 하는데 그때도 못했던 학생은 지금도 살짝 못해요. 네, 연습을 많이 해야죠. 중학교 2학년과 연결되는 부등식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자, 모든 A 값에, 자,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 봐, 4가 안 들어가잖아요.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선생님 막 말하는데 여러분 신경을 써서. 자, 그래서, 자, 큰일 나죠. 자, 그래서 5하고 마이너스 6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부등식은 정말 깜빡하면 모두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 실수로 깜빡하고 머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손이 이상하게, 그 꼭 머리는 1이라고 생각했는데 손이 0으로 가고 2로 가고 마이너스, 갑자기 손이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죠? 그날 운이기도 한데. 자, 그래서
자,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게. 부등색은 다시 한번 꼭 내가 부등어를 잘 붙였나. 반드시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하면서 썼던 요소는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여기다 붙여버렸네요. 그래서 이게 크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자 6번 같은 문제는 정말 시험에 자 난이도 2.5 뭐 3 이 정도 되는데 왜냐면 이제 실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이게 무조건 거의 뭐 100%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은 자 선생님이 자 직접 풀지는 않고 잠깐 어떻게 푸는지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7번은 자 보세요. 이거 너무 많이 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a는 0보다 크고 d는 당연히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위에 거. 그럼 아래 거는 자 얘는 항상 이 아래에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아래에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붙어도 되잖아요. 여기 등호가 없잖아요. 여기 등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호가 없잖아요. 붙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하면 안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여기서 자 막상 시켜보면 등호를 빠뜨리는 학생이 우리가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등호잖아요. 등호가 어디에 붙는지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이 연습을 했었어야죠. 안 했으면 뭐 어떻게 고1 때 원래는 이제 겨울방학 때 되게 열심히 했었어야 되고 지금 내신 대비인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막 하면 지금이라도 해야죠. 자 오늘 당장 잘 안 된 사람 오늘 당장. 자 그래서 자 저렇게 1번, 2번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자 8번은 퀴즈로 내볼게요. 지금 미리 풀어본 사람은 없으니까 자 8번은 자 2분 자 시작 8번 손가락으로 답. 아, 예. 자, 우리 학원에 8년째 다니고 있는 학생. 자, 우리 학원에 8년째. 초3부터 고1까지 다녔던 자, 학생에게 연수장을. 그리고 지금 우선 연수장이 없는데요. 아까 받아야 되는 학생도 있고, 선생님을 찾아오면, 선생님 바로 저 일관, 이 바로 위에 203호에 있으니까, 자, 연수장을 줄게요. 자, 그래서, 아, 연수장. 예. 오, 연수장 5권 더 갖고 오신다고 하시네요. 자, 그래서, 자, 제일 지금 뭐, 제가 2분 걸어놨는데, 지금 1분이나 남았어요. 지금 10초 만에 풀었네요. 자, 학생들. 자, 우리 학생들 정말 아까도 그렇고 5초, 10초 만에 바로 됐는데 본인이 그렇게 안 됐다 하는 학생은 자, 이것도 풀려보면 정말 많은 실수를 하는데 뭐냐면 자, 봐봐요. 자,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자, 8번에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가 이 딱 하나뿐이면 자, 이렇게 생겨야죠. 즉, a가 음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a 자 여기가 2라고 했으니까 x-2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전개한 다음에 b하고 c를 a로 표현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b와 c를 a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어리다 보니까 선생님보다 계산 훨씬 잘하잖아. 되게 빠르게 암산으로 마구잡이로 빠르게 해서 자 지금 8번 문제를 지금 제일 빨리 푼 학생은 10초 만에 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조금 공을 드리려고 하는 문제가 지금 9번입니다. 자 9번 자 9번 문제는 자 9번 문제는 2016년 6월 학평 21번 문제 당연히 변형이에요. 자 원래 문제는 자 우리 많이 풀어봤어. 안 풀어본 학생은 뭐 이제 풀어봐야 되고 자 원래 문제랑 숫자만 다르고 자 이 문제는 당연히 이 동네 내신 기출 문제예요. 지금 사실은 이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언제적 문제냐면 2016, 2017 이때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2018이랑 2019는 정말 부지런한 선생님이 있는 왜냐면 이제 이 문제는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변형하기가 되게 쉽고 이미 변형이 많이 돼 있어서 선생님들이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 요 정도 교육청 기출 문제 중에 21번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뭔가 조금 등급을 가리려고 하는 문제 중에 뽑을 때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겠죠. 뭐 올해에도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뭐 재작년에도 그렇고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작년도 이미 이제 한가람 작년에 이제 나왔는데 한가람이 2019년에 나왔지만 2018, 17에서 대일, 강서, 뭐 양정, 이동네, 목동, 신목해서 많은 학교에서 자, 이 문제들을 변형해서 자, 그중에 아직 안 나온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나온 학교도 있고 해서 자, 이 문제는 정말 고난이도 문제 중에서는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는 출제율이 아까 그 제가 여기다 실어 놓은 건 다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4번과 함께 4번보다 더 4번은 2018년 문제라서 그거보다는 이 문제가 조금 더 나올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자, 이렇게 출제 빈도는 5에 3 정도를 잡아볼게요. 난이도는 어렵겠죠. 21번인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자, 난이도는 5 중에 4. 자, 그래서 우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볼게요. 자, 9번. 자, 모든 실수. 자, 이 문제는 지금 숫자를 변형했기 때문에 딱 이 문제 자체는 다 처음 풀어볼 거예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mx 플러스 n. 자,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 번, 자, 두 번에 걸쳐서 풀겠죠. 그래서 첫째를 보면 x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x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자, 여기잖아요. 자, 여기 넘겨보면 x 제곱, 선생님 숫자 잘못 쓰는지 잘 봐야 돼요. 마이너스 mx 플러스 10 빼기 n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그랬을 때 모든 실수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자, 빨리 써볼게요. m 제곱 4 n-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m제곱 마이너스 4m 자, 이게 플러스 4 플러스 4 해서 8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4m 자,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밑에를 해보면 자, 여기서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m 플러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4 10 마이너스 n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여기가 플러스 4n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4n은 자, 이쪽 거를 넘겨보면 얘는 지금 m제곱 플러스 8m 그 다음에 16하고 마이너스 40이니 마이너스 24니까 자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24가 되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이거를 합쳐서 자 합쳐서 자 이렇게 자 얘 범위와 얘 범위를 합해서 자 써보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8 하고 4n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24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m의 최대값과 n의 최대값의 합이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반드시 알을 게 뭐냐면 얘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으니까 거기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m의 최대값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8보다는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24 자 그래서 2m제곱 플러스 4m 자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16이 되죠. 그래서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되고 m 플러스 4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돼서 m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m의 최대값은 2가 되겠죠. m의 최대값은 2가 되고 그러면 n의 최대값은 뭐가 될까요? 자, n은 얘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얘는 지금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보였던 그 2차 함수. 정말 고등수학상은 계속 얘기하지만 중2, 중3, 심화 문제. 그렇죠? 반드시 그게 되게 필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24. 자, 얘의 최대값은 요 꼭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m 플러스 4의 제곱.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 플러스 4에서 자, 여기가 그래서 4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0. 그래서 m이 마이너스 4일 때 4n의 최대값은 40. 40이 돼서 n은 10. 그렇죠? 자, 4n의 최대값이 40이니까 n은 10. 그래서
M은 2, N은 10. 그래서 답은 12.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문제를 처음 본다면 공부가 살짝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칠판에 푼 문제 중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물론 뭐 우리가 평상시에 더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지만, 자, 그래서 자, 요 부등식에서 최대값 M, 최소값 N, 그리고 이미 이제 목동권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2016년 문제잖아. 이미 목동권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른 쪽이랑, 그 다음에 목동권에서도 아직 안 나온, 왜냐면 작년에도 나왔고, 그쵸? 2016년인데 2017년에 나왔고, 18년에도 나왔고, 19년에 나왔거든요. 20년에 또 나올 수 있고, 안 나온 학교는 또 나올 수 있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풀면, 자, 이거 너무나 중요한 2차 함수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판별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여기가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잖아.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m의 값의 최대값과 n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느냐 해서, 자, 얘와 얘를 비교해서 m의 최대값을 구하고, 자, 최대값이 2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4n은 이 2차 함수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얘 꼭지점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40이 되잖아. 그래서 4n은 4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n의 최대값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m은 2, n은 10. 그래서 합쳐서 12.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올해 이 문제가 많이 적중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문제 중에 5번 빼고 다 풀었는데, 자, 5번은 이따가 퀴즈로 한번 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부등식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평면 좌표랑 직선의 방정식을 해볼 건데, 자, 여기서도 난이도는 이렇게 높진 않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당연하지만 자, 10번, 뭐 10번도 출제율 거의 100%예요. 자, 10번은 선생님이 칠판을 지우고 있는 동안 자,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10번. 11번을 잠깐 보면, 그럼 우리 학생이 지금 11번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었냐 하면, 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자, 볼게요.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생각을 해보면 11번은 A, B, C가 있고 가운데 P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PA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제곱. 얘는 뭐냐면, 자, 얘는 공식이나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했고, 공식이나 마찬가지고, 쬐끔만 증명을, 다는 아니고 쬐끔만 증명을 해보자면, 자, P를 X, Y라고 잡고, A는 X1, Y1, 그 다음에 B는 X2, Y2, C는 X3, Y3.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얘는 어디에 숨어 있을 것 같아? 하얀 불빛이. 자, 여기 있네요. 자, 얘는. 자, 얘는. 자, x 빼기, 이거 조금 빨리 써볼게요. x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1의 제곱 더하기 x. 자, 그러면 여기 x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2의 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x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분이 이제 걸리고 있는데. 자,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얘의 최소값은, 자, 보면, 자, 요 X만 한번 해볼게요. 자, X 쪽만 한번 해보면. 자, 3X3승.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X1, 마이너스 2XX2, 마이너스 2XX3 하고 띠리리. 기는 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얘는 X제곱이죠. 3하고, 자, 이거 자, 전개를 해보면 3x 제곱하고 묶어보면 마이너스 2로 묶고 난 다음에, 자, 여기 보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하고 x하고 띠리리. 그래서 완, 그러면 봐봐요. x도 이렇게 되니까 y도 당연히 3y제곱 마이너스 2 y1 y2 y3 띠리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자, 이렇게 제곱식으로 되어 있는 거의 최소값은 지금 10번도 풀었겠지만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한 다음에 안에가 0이 되게끔 만드는 x값을 찾아서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 별표한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를 묶어보면 3하고 x-3분의 x1, x2, x3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y로 묶으면 3하고 y 빼기 3분의 y1, y2, y3 이렇게 되잖아요. 증명을 지금 해본 거예요. 왜?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자, 문제집에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제집에도 증명을 해보세요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최소값은 뭐냐면, 자, 우리 다 알듯이 지금 1초 만에 푼 학생은 1초는 살짝. 자, 무게 중심이란 걸 당연히 알아서 푼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3분의 x1, x2, x3. 또는, 자, 이거 뭐 주관식으로 너무 많이 나오잖아. 3분의 y1, y2, y3. 자, 무게 중심이라는 걸 바로 알았기 때문에 학생이 바로 문제를 푼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증명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11번에 보면, 자, 보면,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3 플러스 a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 마이너스 4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뭐 두 줄만 쓰면 사실은 3초, 4초, 5초는 걸릴 것 같은데 A, B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지금 문제는 P의 좌표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P의 좌표가 아니라 만약에 그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하면 자 보세요.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계산으로 자 여기 보면 자 이거를 이렇게 계산으로 하면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많이 알아서 나쁠 건 없거든요. 자 언제나 공식을 알라고 하잖아. 왜냐면 많이 알아서 나쁠 게 없는 게 자 답지에 봐도 이렇게 풀어놨어요. 답지에 선생님 나눠준 답지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렇게 열심히 풀어가지고 이 별표 답을 내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무게중심 구해. 그 다음에 이 길이 3개 더하면 되잖아. 그치? 최소값은 이 길이 3개 더하면 돼서 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 몇 초 만에 자 우리 내신은 스피드가 생명이잖아. 그쵸? 우리나라 수학이 참 어렵고도 힘들게 연습장을 많이 쓰라고 하는 게 스피드가 생명이거든요. 스피드가 생명. 그래서 문제를 빨리빨리 지금 여기 앉아서 이제 1초, 2초 만에 푼 학생들 보고 감탄만 하지 말고 자, 스피드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자, 다음 진행해볼게요. 자, 12번도 자, 이거는 여기서 안 풀 건데 자, 외심 있잖아. 외심. 외심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외심이 나온 김에 자 외심이 나온 김에 선생님이 무게중심이랑 외심이랑 내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다 나오잖아요. 중학교 2학년 어떨 때는 중학교 2학년에 나왔다가 교육과정에 따라서 중학교 3학년에 나왔다가 자 많이 하는데 자 볼게요. 금방 무게중심을 얘기했는데 자 무게중심 다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무게중심 외심 내심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자 봐요 삼각형에서는 오심이 있잖아 오심이 있는데 무게중심 외심 내심 수심 방심이 있어요 근데 방심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있고 자 주로 무게중심 외심이 내심 문제는 자 우리가 그 직선에서 어려운 문제집에도 1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직선 3개만 있고 내심 관련해서 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아주 어려운 문제집에 1등급 문제집에 돼 있고 보통은 무게중심이랑 외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보세요. 자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냐면 자 중학교 때 배웠어. A, B, C인데 자 무게중심의 정의는 자 외워야지. 얘들아 무게중심이 뭐야? 그러면 정말 정말 깜짝 놀래게 선생님이 2대 1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세 중선의 교점 세 중선의 교점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세 중선의 교점이어서 중선 자 세 중선의 교점 자 이렇게 세 중선의 교점 자 세 중선의 교점 자 얘가 바로 무게중심이라고요. 그래서 성질이 2대 1이야. 그치? 성질이 2대 1이고 이 6개의 넓이가 같다.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렇죠? 성질이 2대 1이에요.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외심은 자 외심은 뭐냐면 외심은 선생님 외심은요 자 물어보면 너무나 중학교 때 잘 배워서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하고 끝내 맞지 외접원의 중심인데 자 개 작도 방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외접원의 중심은 맞는데 작도 방법은 수직 이등분선의 중학교 때 나오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란 말이죠. 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성질은 자 꼭지점으로부터 외심의 아웃서클이잖아 O라고 표시하잖아 아웃서클 꼭지점으로부터 외심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은 게 외심이죠. 그래서 자 이 문제 너무 많이 나오잖아 지금 금방도 이 문제인데 P 지금
연습장 걸까봐 막 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걸지 않겠어요. 자, 이거랑 이거랑 같고, 자, 그 문제에서 PA랑 PB랑 같고, 자, 루트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 하나만 걸쳐서 PB랑 PC랑 같고,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주로 무게중심이랑 외심. 그럼 내심은 뭐냐? 자,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잖아요. 내접원의 중심. 내접원의 중심은, 자, 정의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성질은, 자, 내심. 아, 내접, 그러니까 자, 외접원이 아니라, 자, 이거는 외심이었고, 내접원의 중심. 이렇게, 내접원의 중심.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합동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렇게 합동, 이렇게 이렇게 합동, 이렇게 이렇게 합동.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합동, 이렇게 이렇게 합동, 이렇게 이렇게 합동.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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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같은 거잖아. 아, 그다음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자,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넓이 공식 2분의 1r a 더하기 b 더하기 c, 너무나 유명한, 자, 요 공식도 잠깐 써줄게요. 자, 그다음에 수심은 수직 이등분선 아니야. 그냥 수직이야. 그냥 수직한 거 있잖아. 수직한 것들의 교차. 자, 그게 바로 수심이에요. 자, 내가 여기서 이제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자, 계산이 겁나 복잡한데, 자, 이게 어려운 문제집에도 좀 끝쪽에 있는 건데, 자, 문제를 하나 적어왔어요. 계산이 겁나 복잡해. 자, 한번 걸어볼게. 자, 봐봐. 내가 지금 세 중선의 교점을 얘기했는데, 중선 하니까 고1 학생들은 딱 하나 아는 공식이 있어요. 고3 잘 몰라. 고1만 아는 중선에 관련된 공식. 자, 은비야, 어? 고1만 아는 중선에 관한 공식. 자, 뭘까요? 그치? 어? 금방 얘기했는데. 고1만 아는, 자, 중선에 관한 공식. 자, 그게 바로, 자, 뒤에 있어요. 뒤에 24번에, 자, 우리가 증명하는 문제 있잖아요. 증명하는 문제를 24번에 선생님이 실어놨는데, 왜냐? 파프스의 중선 정리. 진짜 그, 문제보다도 증명이 더 많이 나와요. 자, 24번에. 자, 그래서 파프스의 중선 정리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무게중심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파프스의 중선 정리를, 자, 봐봐요. 자, 파프스의 중선을, 자, 이것도 무게중심은 중선이 딱 나왔어. 파프스의 중선 정리. A, B, C일 때. 자, 파프스의 중선 정리는, 자, 이게 M이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자, 이게 파프스의 중선 정리잖아. 그럼 딱 봐봐요. 무게중심이랑 파프스의 중선 정리랑 뭔가 연결이 되잖아. 중선이잖아. 그쵸?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 물론 정석의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집엔 다 있는데, 이제 문제는 중급 문제집에 이 문제가 좀 안 실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 애들이 보는 센 뭐 이런 문제집에 없어서, 아, 요즘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프스 중선 정리 관련해서,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문제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는 푸는 건 아니야. 자, 이건 아직 시작 안 했어. 자, 이거 봐봐요. A, B, C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이거 이미 벌써 여러 기출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 자, 이거는 이따 풀어봐. 자, 6하고 이게 4고, 자, 이게 하나당 2씩일 때, 자, 이거 먼저 다 알잖아. 자, 여기 A고 이게 B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자, 우리 많이 풀어봤어요. 자, 이거 파프스의 중선정리 이용해서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2 곱하기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그리고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2 곱하기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그쵸? 그래서 파프스의 중선정리에서, 자, 이 문제도 이미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어. 자, 이제 내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봐봐. 자, 이 문제를 풀면 됨. 자, 봐봐. 여기 G. G는 무게중심이야. 자, 여기 17. 자, 무게중심 17. 자, 여기는 15. 여기는 20. 자, 이랬을 때. 자, 여기를 구해볼까? 자, 이제 걸어볼게요. 자, 이거는 3분. 계산이 막 분수가 나오잖아. 복잡하잖아. 3분. 자, 해보세요. 3분. 자, 여기 17. 여기 15, 20. 그랬을 때, 자, 여기 길이는? 자, 손 딱 들어. 다 한 사람. 아. 예, 네, 자.
자, 이 학생 말고 아까 탔으니까 우선 다른 학생. 자, 두 번째. 자, 학생은 교실에서 하나 더 줄게요. 자, 다른 학생. 자, 또 손 들어봐. 계속 아까 든 학생들이. 자, 다른 반, 우리 반 말고 다른 반. 아, 다행히도 아까 그 학생, 옆에 학생이. 자, 가볼게요. 자, 답은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마스크가. 오! 자, 맞았어요. 답은 31이야. 자,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습기가 없어가지고 손을 못 들었는데,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자, 우선, 자, 문제 볼게요. 자, 이런 거죠. 파프스의 중선정리랑,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랑 연결을 해서, 자, 2대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7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그쵸? 15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은, 2 곱하기 2분의 17의 제곱 더하기, 자, 요거를 x라고 하면 x에 제곱해서, 자, 계산이 되게 정확했던 거죠. 자, 요 x를 구해서 두 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무게중심과 파프스의 중선정리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좀 쉽겠지만, 그렇게 말고 무게중심과 파프스의 중선정리를 연결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고, 근데 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꼭 알아둬요. 자, 이것도, 이것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시험지 몇백 개 봤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기출문제. 자, 얘도, 얘도. 나는 하수다. 하수여도, 야, 최고는 바로 전에 본 놈이잖아. 그지? 바로 시험 보기 전에 본 놈. 그 전에 막 보는 것 중에 아무거나 보지 말고, 우리 학원에 있는 내신 대비 특강 교재를 보시라고요. 그렇죠. 아무거나 보지 말고, 각자 학교에 있는 교과서. 부교재. 그 다음에 내신 대비 특강 자료. 길벗에서 나오는 내신 대비 특강 자료를 반드시 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끝났어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12번이나 13번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자, 12번이나 13번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자, 이거 다, 선생님 시간 뭐 2번, 3번 걸어도 그 전에 막 하는, 나오네요. 자, 거기 보면 외심은 그냥 넘어가겠고, 자, 마름모도, 자,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거 이따 꼭 풀어봐야 되는 게, 자, 선생님이 풀려보면, 이상하게 마름모도, 이게 계산할 때 계산이 안 되세요. 자, 마름모도 한번 걸어볼까? 자, 시험 문제도 한번 걸어보지. 자, 선생님 칠판 지울 동안, 자, 마름모, 자, 마름모 걸어볼게요. 2분에. 자, 해보세요. 마름모, 2분. 자, 13번. 선생님 칠판 지울 동안, 13번. 그리고 뒤에 앉아서 지금 잘 못 알아듣거나 이런 학생은, 자, 지금 선생님들도 다 같이 지금 뒤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이따가 질문하면 돼요. 질문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는 이제 본인이 충분히 질문하지 말고, 여기서 질문하지 말고 시간상 교실에서 충분히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우선 풀고, 고난이도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최대한. 아, 자, 두 여학생이 경합하고 있는데. 자, 가위바위보. 자, 저기 가위바위보. 자, 자, 빨리 하나 둘 셋 내세요. 하나 둘 셋 포. 오, 자, 요 앞에 여학생이 이겼어요. 자, 답은 어? 어, 그렇지. 자, 선생님 칠판 지고 있는 사이에 수많은 경쟁자가 되게 많았어 이번에는. 자, 그래서 자, 앞에 여학생이 자, 받았네. 안타깝게 다음에 다시.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3분을 걸었는데, 자, 이것도 1분에, 우리 학생들이 진짜 계산 빠르네. 1분 안에 지금 수없이 많은 학생들 지금 다 웃고 있는데, 나는 안 들었지만, 그죠? 다 고개를 끄덕이고 웃고 있는데, 자, 마름모는, 자, 봐봐요. 마름모의 성질은, 우리가 평행사변형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 자, 평행사변형의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면서,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기도 하잖아. 그치? 자, 길이가 다 같잖아. 그래서 마름모의 특징은, 자, 이것도 중학교 도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등수학 상하면서 중학교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 중학교 때 배웠잖아. 자, 서로 다른 걸 수직 2등분 하잖아. 이게 마름모의 특징이잖아. 그치? 마름모의 특징이어서, 자, 첫째, 자, 마름모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 이것도 마름모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자, 중선점, 교점. 자, 그래서 교점. 교점. 자, 2분의 x1, x2 하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교점을 구하고, 두 번째는, 자, 이게 a, 자, 순서 잘 지켜야 되잖아. a, b, c, d 였을 때, 자, a, c의 중점과 b, d의 중점이 같다고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자, 마름모기 때문에, 아무거나 두 개 같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네 개 다 같은데, 딱 봐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빨리 푼 사람은 계산을 이제 잘한 거지. 계산을 잘하는 것도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AD랑 AC랑 같다고 선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되잖아.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4번은, 자,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 자, 14번을 얘기해 볼게요. 14번도, 자, 이것도 풀진 않고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식만 빨리 써볼게. 14번에. 마이너스 2,5, 자, 3,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희대 1 마이너스 7. 자, 그럼 내분점이면, 자, 두 개 더하면 1.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3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t.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1.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5 마이너스 5t. 이렇게 되잖아. 자, 그래서 4t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7t. 잠깐만.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t. 자, 이렇게 하면 5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7t 플러스 5. 자, 이렇게 되잖아. 자, 그래서 1사분면이라고 하면, 자, 우리 사분면, 사분면 잘 못하는 학생 없겠지. 자, 축은 사분면이 아니에요. 축은 사분면이 아니라서 1사분면이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이렇게 풀면 되지. 그치? 그래서 1사분면이면 둘 다 양수로 풀고, 2사분면이면 마이너스 양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양수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번 하면 되고, 자, 15번은, 자, 15번은, 자, 이거는 진짜, 이것도 난이도 5의 2고, 어? 15번 벌써 막 풀었지. 미안하지만 15번은 안 걸 건데, 제가 벌써 풀어버렸네. 자, 그래서 15번은, 자, 이거 뭐, 자, 우리가, 선생님 진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파푸스의 중선정리랑 얘랑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야. 교실에서 다 알잖아. 파푸스의 중선정리는 중선정리. 자, 웃고 있는데. 이거의 제곱도 하고, 이거의 제곱은 이, 이거의 제곱도. 파푸스의 중선정리는 놀랍게도, 자, 얘 각의 이등분선. 자, 각의 이등분선은, 자, A, B, C, M이면, A, B 대 A, C는 B, M 대 M, C.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선생님 이거 실어놓을까 말까 하다가 정말 이거 출제율 100%여서 그냥 실어놔봤어. 어? 설마 계산 실수하지 말라고. 이거 못 푸는 사람 없겠고. 자, 그 다음에 자 16번. 16번도 출제율 100%예요. 16번도. 이제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직선 위에 있는 게 있고 자 그래서 16번이랑 17번이 있는데 자 16번, 17번. 17번 안 걸 거야. 지금 막 정신없이 막 누가 풀고 있을 수도 있어서. 자, 17번이 자, 외분, 내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선생님 이제 10분 안에 지금 끝내야 돼서. 자, 17번이 외분, 내분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17번 교실에서 꼭 설명을 듣도록 해요. 만약에 모르는 학생은. 자, 16번이 더 대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6번을 한번 접근을 해 볼게. 자, 16번 한번 풀어 볼게. 16번은 자, 보세요. 자, 문제가 이런 패턴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선분이 이렇게 있고, 자,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 선분이 있고, 선분에, 봐. 선분 A, B 하면 A가 시점이고, B가 종점이에요. 자, 기백에도 나오는 기백. 자, 방향으로 치면. A가 시점이고, 종점이야. 선분 A, B의 연장선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반직선이 되지. 그래서 선분 A, B의 연장선이면 이쪽이 돼. 자, 그게 신사고 교과서 내지 여러 교과서에 이 문제가 있어. 그리고 나서 어떤 교과서에는 이런 교과서도 있지. 직선 A, B 위에 이렇게 직선.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표시해요. 지금은 이렇게 표시는 안 하잖아요. 즉시 고등학교 때는. 자, 선분 A, B는 이렇게 되지만 직선 A, B는 자, 직선 A, B는 끝도 없이 양쪽으로 쫙 펼쳐 있는 게 직선 AB잖아.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운단 말이야. 직선 AB. 그럼 직선 AB에서의 자, 방향은 이쪽일 수도 있고 이 연장선은 이쪽인데 정해져 있는데 직선은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번을 보면 자, AB는 3BC야. 그래서 AB 대 BC는 3대 와, 이거, 선생님, 이거 헛웃음 친 게, 우리가 평상시엔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갑자기, 이거 거꾸로 쓰잖아, 그지? 이거 갑자기 거꾸로 쓰잖아.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런 실수 하면 안 돼. AB 대 BC가 3대 1이면, 자, 봐. 자, AB 대 BC가 3대 1이면, AB 대 BC는 3대 1.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자, 그럼 얘는 AB를 4대 1로 외분한 점이잖아. 4대 1로 외분한 점. 자, 두 번째. 자, AB가 3대 1이면, 자,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C가. 그쵸? 자, 그래서 그러면 AB를 2대 1로, AB를 2대 1로
내분한적.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물어봤냐면, 자, 요 두 점의 자, 길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루트를 딱 씌우면 길이겠죠. 자, 이게 나왔어. 자, 이제 퀴즈가 이제 시작될 거야. 자, 이거에 관련해서 정말 이 동네에서 작년에 대일고에서 이미 나왔고 많은 학교에서 나왔고 정말 고득점 문제로 유명한 문제를 자 이제 퀴즈로 지금 하나 이제 시작할 거예요. 봐. 자, 칠판에 내가 문제를 써볼게. 자, 크게 써볼게. 자, 이것도 연습장 하나를 걸겠는데 얘는 살짝 고난이도야. 자, 볼게. 자, 봐. 실수. 자, 여기엔 없어. 고난이도에도 없고. 이건 되게 중요해. x, y에 대하여. 다음 식의 최소값은 자 내가 크게 썼어. 뒤에 앉은 뒤에 있는 사람도 자 이거는 뒤에 가서 한번 줘볼게요. 자 너무 앞쪽만 지금 준 것 같아서 아까 갈비 봤는데 앞에서 이기더라. 루트 4 플러스 y 제곱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9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읽어볼게. 루트 4 플러스 y 제곱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8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9 그래서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고득점으로 이 동네 목동권 단골 문제예요. 3분 줘볼게. 자 뒤에 가서 자 손을 딱 들어봐. 대충 알겠는데, 그치? 대충 알겠는데 평상시 보는 문제랑 조금 달라. 자, 평상시 보는 문제. 자, 이 문제는 작년 2019년 자, 우리 내신 대비 기말 특강에서 자, 우리 수석 강사님께서 평범한 문제라고 14번에 수록하신 문제야. 작년 내신 대비 특강 때 자, 2019년 거 꼭 풀어봐봐. 자, 거기에 14번에 작년 자, 우리 김내영 수석님께서 김수석님께서 자, 작년 내신 대비 특강에 14번에 수록했던 문제예요. 자, 나름 유명한 문제야. 자, 이것도 정말 선생님들이 내신 대비 특강 할 때 꼭 고난이도나 일반 문제 꼭 실어놨는데 선생님 이번에는 안 실어놨어. 왜? 작년이랑 재작년에 이 문제가 많더라고. 많아서 자, 따로 풀어보라고. 자 이렇게 아 오답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만드신 문제인데 그렇게 답이 호락호락 나오게. 자 우리가 이거 알다시피 자 이거 뭐 문제집에 다 있어. 그래서 어떤 점하고 매개로 해서 이렇게 점들이 이게 세 개가 점들이 이렇게 매개로 돼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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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했을 때 최단 거리는 다 알다시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 그래서 자 얘가 자 답은 루트 뭐거든. 자 이거는 자 끝나기 전까지 자 퀴즈로 남겨놔 볼게. 자 교실에서 자 각자 교실에서 아, 자 이거 그냥 풀어주면 좀 아쉬우니까 풀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끝나기 전에 자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자 저 문제도 유명한 문제인데 이제 살짝 어렵게 내려면 쉽게 답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저기에 집착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치? 내신 때도 그러면 안 돼. 한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저거 풀고야 말겠다. 우리 남학생들 그래가지고 100점 맞을 거 막 85점 맞아오고 90점 맞아오고 이러잖아. 한 문제에 집착해서. 자 지금 저게 집착하고 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5분 내에 이제 끝내야 돼서 자 17번은 자 원래는 17번을 걸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잠깐 저 문제가 이 특강지에 없기 때문에 저거를 잠깐 했고 자 17번 진짜 중요해. 17번을 풀 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내분점 외분점을 정확히 아는지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18번을 볼게요. 자 18번도 정말로 모든 교과서에 다 있고 자 얘도 난이도는 좀 낮지만 출제 빈도 거의 100%잖아 그치.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거는 잠깐 자 어떻게 하는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봐봐.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여기 7이야. 그러면 봐. 이거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마이너스 7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예요. 플러스인데 자 여기서 시속 2K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는 2T가 되겠지. 자 이렇게 시가 잘 써야 되잖아. 점 0 좌표.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자 B에서 출발했어. 자 B에서 자 이렇게 출발해.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잖아.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3t가 되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만약에 여기서 출발해. 여기가 만약에 4야. 이렇게 내려가.
그러면 4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그렇잖아. 위에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플러스. 아래에서 올라가면 플러스. 당연한 거지. 그지? 기울기 개념이랑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기울기 개념이랑 같잖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한 다음에 이 안에 루트 뭐의 제곱에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최소값 완전제곱식 고쳐서 하는 거. 자, 모든 교과서에 다 있고 난이도는 좀 떨어지지만, 근데 난이도는 선생님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또 실수도 있기 쉬우니까. 자, 출제 빈도도 5중에 4예요.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지. 자, 그 다음에 자 19번. 자, 19번도 별표인데 자 봐봐. 만약에 이 표현을 처음 본 학생이 있다면 살짝 문제가 있는 거지만 자 볼게요. 자, 19번에 보면 자 이것도 사실은 자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걸어볼까? 자, 이거 하나 걸어볼게요. 자, 칠판 지우는 동안 자 이거 2번 자 해보세요. 자, 김내 학생 반에서 자 두 번째 노트를 받은 학생이 생겼네. 자, 그래서 19번에 잠깐 얘기를 해볼게. 자, 그리고 5분 내에 지금 진짜 끝내야 되는데 자 19번 볼게. 자, 밤. 자, 이 문제는 보통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은 경우. 자, 보통은 자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안토록 하는 이루지 않도록 하는 안토록 하는 모든 실수 A값 뭐 그렇잖아. 모든 실수 A값의 곱은 이렇게 나오잖아. 안토록 하는 이렇게 이 표현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거는 자 이렇게 평행하거나 세 직선이 평행하거나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자 그치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치.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 이동의 시험지 다 봤는데 이거보다 이걸 실어 놓은 게 이거보다 이 표현이 더 많아. 여섯 부분으로 나눠질 때. 자, 이 표현이 더 많아. 여섯 부분으로 나눠질 때 이 표현이 이 표현보다 더 많아. 진짜로. 요 동네 시험지는. 이 동네 목동 시험지는 그래. 여섯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는 자, 얘랑 얘야. 그래서 이거 여섯 등분으로 나눠지잖아. 그치? 자, 그래서 평행한 거 두 개만. 아까 수연이가 평행한 거 두 개만 구한 것 같아. 얘를 안 구했어. 자, 아까 평행한 거 두 개만 구해서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만 구하셨어요. 그쵸? 얘를 안 구했어요, 얘를. 응?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 그치, 교점에서. 자, 아까, 자, 여기만 어쩐지 1초 만에 나왔더라. 그치? 뭔가 2, 3초 만에 나왔으면 수상하잖아. 이거까지, 이거, 교점 여기까지 구하려면 한 20초는 걸릴 것 같은데 5초 만에 구했기 때문에 학생이 6등분으로 나눈다고 해서 이것만 했어. 그래서 실수하기가 쉬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실어놨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것만 구해서 오답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여기까지 했어야지. 그래서 1이야. 자, 그래서 19번에. 자,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0번이랑 21번인데. 자, 20번이랑 21번인데.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번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자, 20번에 잠깐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가 세 직선에서. 자, 세 직선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뭐, 20번 이따 풀어봐.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에서 자, 평행하는 거는 A'A, B'B, C'C. 자, 이렇게 보면, 그치? 너무나 많이 나와서,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안 맞는,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걸 구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직선에 관해서 우리 비법서 공식 테스트를 계속 보고 있는데 시험 공식 테스트에서 제일 깜짝 놀라는 게 와, 새로운 공식 진짜 많이 만들어내잖아. 그지? 매일매일 깜짝 놀라는데 이것도 AA' 더하기 BB'은 수직일 때 자, 틀렸다 학생. 자, 인계마 여기 뭐야? 그렇지. 와, 여기 1, 마이너스 1, 별의별 거 되게 많이 나온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 자, 이 공식 꼭 외워. 이거 못 외우면 기울기로 해서 mn'은 마이너스 1로 하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아예 외우라고. 빠르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 플러스 이거 곱하기 이거. 그래서 평행. 자, 수직인 거 있잖아. 수직인 거. 여기서는 지금 평행인 건 얘. 수직인 건 얘. 그치? 평행인 건 얘. 수직인 건 얘. 자, 외우시라고요. 얘 까먹었어. 그럼 이렇게 고치라고. 기울기로 고치라고. 자, 20번 했고. 자, 그 다음에 21번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특히 21번의 디귿 있잖아. 자, 디귿에서 자, 지금 K가 0일 때 K에다 0 집어넣으면 4Y는 8 이렇게 되니까 Y는 2 하니까 Y축에 대해서 수직이잖아요. 그치, 21번의 기억. 그치, Y축에 대해서 수직 맞고 K
K값에 관계없이 하니까 K에 대해서 묶어야 되잖아. 묶어야 돼서 K로 묶으면 항등식 개념이지. 그러면 A, B가 나오겠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자, 답지에 흔히 있는 방법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과 두 가지가 있는데, 자, 21번의 디귿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21번의 디귿에 kx 더하기 k-4y 더하기 8은 0이야. 자, 그래서, 자, 여기 봐봐. k 값에 관계 없으면 x, 자,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y, k, 마이너스 4y 플러스 8은 0이라서 y가 2, x가 마이너스 2. 반드시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직선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치?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이따가 이제 답지 보면 또 다른 풀이 있으니까 선생님 다른 풀이로 접근해볼게. 수도 없이 많은 직선이 있지만 여기 이 직선과 얘, 자, 얘 최대값. 최대값은 물론 이 밑에 루트 이렇게 많이 풀었잖아. 루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하고, 그치, 점과 직선 사이 원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하고, 그치,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해서, 자, 이렇게 많이 풀었잖아. 그치. 그리고 답지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돼 있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풀어. 그래서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서, 완전제곱식 고쳐서 최소값. 근데 그냥 생각해보면 이 점하고 요 점,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얘와 최대값은 자 2, 2, 2루트 2. 그치? 2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뭐 굳이 식으로 안 풀어도 내가 그냥 센스있게 딱 보자마자, 우리 아까 보면 1초, 2초 컷 막 나왔잖아. 자, 센스있게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2번 있잖아. 자, 22번. 자, 얘도 자, 봐. 선생님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봐. 애들이 지금 공식 시험을 많이 보니까 자, 얘 수직 이등분산의 교점이랑 자, 내각의 이등분선이랑 그 다음에 얘도 헷갈려 하더라. 직선 있잖아. 직선의 이등분. 자, 22번 문제 있잖아, 이거. 자, 1호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자, 얘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거잖아. 이것도 유명한 건데 의외로 놓치기 쉬워서 좀 실어놨어요. 이것도 정말 기출문제 많아. 얘도, 자, 얘도 출제빈도 5 중에 3.5 정도 돼요. 많이 나와. 그래서 내가 x, y라고 놓은 다음에 어떻게 푸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두 개. 두 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직선이 두 개 나오겠지. 왜냐면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있으면, 자,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가 되니까 직선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쪽이 양이면 이쪽이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럼 이쪽이 음이겠지. 이쪽이 양이겠고. 그치? 자, 그래서 자, 22번도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되게 유명한 애야. 자, 23번은 자, 수심인데. 자, 23번이랑 25번을 하면 이제 마지막이야. 끝났는데. 자, 내가 이거를 실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이 동네에서 시험지 진짜 100개 봤다고 했죠. 200개. 25번이 주관식 1번으로 정말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얘들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25번. 자, 25번에 지금 하진 않을 건데 서술형인데 자, 이거 풀이 외워야 돼. 풀이 외워야 하고 풀이 꼭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다음에 학교에서 뭔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잠깐이라도 언급했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풀이도 알아야 돼. 자, 1번 풀이 이거. 자, 2번 점과 직선.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공식 유도 있잖아. 이것도 시험에 나와. 내분점, 뭐, 신목고, 목동고, 뭐, 이 동네 해서 내분점, 외분점 공식 유도하는 거 있잖아. 서술형으로. 서술형으로 나오는 게 지금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라서 이런 식으로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에 관한 공식 유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공식 유도, 그 다음에 정말 출제 비도 넘버원은 서술형에서 25번이에요. 25번. 자, 그 다음에 내가 23번을 실어 놨는데, 자, 23번을 마지막으로 이제 해볼게요. 자, 23번에 보면, 자, 볼게. 자, 23번 걸어볼게, 마지막으로. 자, 23번 2분. 자, 2분 거, 자, 마지막으로. 2분 동안 걸어볼게요. 자, 시작해봐. 23번. 자, 23번을 마지막 문제로, 자, 오늘의 특강은 우선 종료가 되고, 뒤에 얘기한 것 같이, 자, 고난이도 문제 반드시 풀어보고, 자, 고난이도 문제 중에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자, 거기 보면, 자, 28번 있잖아, 28번. 자, 28번에 보면, 자, 28번이, 아까 내가 2016년 교육청 기출에서 이 동네 너무 많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자, 28번은 이동 2017년 교육청 문제고, 자, 2017년 교육청 문제고, 자, 교육청 학력평가 문제, 6월 학평 문제, 자, 우리가 지금 6월 학평에 좀 얼마 안 됐잖아. 21번이야. 그래서 작년에 등급을 가르는 1등급 문제로
여러 학교에서 심지어 이건 아니지만 자 구로에 보면 구연고가 조금 어렵고 구로고가 조금 시험이 더 쉬운데 구로고에서도 자 이게 주관식 마지막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저희 반에 푸네가 아무도 없어요 했던 문제가 이 문제거든. 유명한 문제야. 2017년 문제이기 때문에 2018년에 나온 데도 있고 2019년에도 나온 데가 있고 원래 이거는 원래 문제랑은 달라요. 원래 문제는 자 원래 문제를 내가 써볼게. 원래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x가 자 한번 써보고 이따가 풀어봐. 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4a제곱 마이너스 이런 영문을 작을 때 정수 x의 개수가 한 개. 자 이렇게 이게 원래 문제였어. 그래서 이 문제를 변형해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으면 부등식 문제인데 답을 외우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몇 개 있잖아. 맨날 숫자 바꿔가지고 비슷비슷하게 나오니까 난 진짜 모르겠어. 그러면 시험 보기 전날에는 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내신이니까 풀이를 외우거나 그쵸 답도 한번 봐두면 좋겠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당락을 가르는 어려운 문제로 고난이도에 실려있고 자 그거가 지금 핫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자 28번이에요 그래서 잠깐 내가 28번을 얘기했어. 자 그리고 31번도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는 문제고 나름 핫한 문제야. 그리고 나머지 32, 33, 34, 35 모두 다 원래 다 교육청 기출에 다 있는 거고 학력평가 문제고 걔네들에서 내가 숫자를 다 바꿨어? 내가 바꿨다기보다는 선생님들이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내신에 나왔던 문제를 선생님이 다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선생님이 고른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모의고사 문제가 따로 있지만 여기 있는 문제는 내신에서 나왔던 문제야. 자 그리고 23번을 내가 마지막으로 할 건데 자 이런 거지. 우리가 사실형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자 삼각형의 넓이 있잖아 넓이. 자 넓이 있잖아 넓이. 자 넓이가 서술형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 봐봐 넓이를 구할 때 자 봐 x1 y1 우리 학생들은 사실은 사선식을 모두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대원이도 사선식을 알기 때문에 엄청 아까 빨리 풀었는데 자 사선식으로 넓이를 구하는 객관식이면 자 우리가 사선식 신발끈 공식이라서 모두 알고 있잖아. 그리고 이거를 증명하는 게 아까 25번이야. 여기가 앞에 0,0 하나 있고 이거를 증명하는 게 자, 이 사선식을 증명하는 거에 일부가 교과서에 이미 있어.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얘야. 얘. 이거 넓이 구하는 거. 이거 진짜 이것도 출제빈도 5 중에 4야. 근데 이거를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연립해서 요점을 구하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연립해서 요점을 구한 다음에 서술형이라면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겠지. 서술형이면. 하지만 아까 25번에서 공식도 있었잖아. 2분의 1 x2 여기 x2 y1 x1 y2 이렇게 공식도 있었잖아. 금방 서술형에서 공식도 있었잖아. 그러면 이 공식을 더 일반화하면 사선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삼각형에서 세 점을 알 때 공식은 자 이렇게 곱해서 더한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뺀다는 거를 모두 다 알고 있을 거고 반드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자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교과서에도 이렇게 공식이 있다고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쉬우면 바로 풀리지만 이런 게 문자일 경우에 이게 문자가 막 있고 이 넓이를 가르쳐주고 여기 안에가 문자면 공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물론 원래 푸는 방법대로 자 그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사선식 일명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잖아. 신발끈 공식도 반드시 뭐 우리 학생 경우에 못 외우는 학생은 없는데 신발끈 공식도 반드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자 이거를 응용해서 막 뭐 이렇게 막 그 호수도 나오고 멋도 나오고 길도 나오고 애들이 길게 써 있으면 막 싫어하잖아. 그치? 문장형으로 해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 문장형으로 뭐가 길게 막 써 있어. 근데 결론적으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중에 요 h 있잖아. 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뭐 어떻게 구해요? 직선 이게 수직이니까 이 직선 구해서 자 그래서 교점 구해가지고 h 구하면 되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 할 때는 우리가 신발끈 공식도 이용을 해서 구하면 된다. 23번은 수심이야. 수심이랑 요 넓이 관련해서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실어봤어요. 그래서 자 되게 수고했는데. 지금 2시간에 걸쳐서 선생님이 예정된 시간 2시까지인데 우리가 첨삭 시간도 있고 해서 원래 이제 한 30분 정도 끝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오버를 했어. 그래서 그동안 몰랐던 게 있으면 오늘 배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원래 알았던 거면
자, 응용을 해서, 자, 원래 알았던 거면, 자, 복습을 잘 했으면 좋겠고, 자, 잠깐 질문 시간을 잠깐 갖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교실에서, 남은 건 교실에서 다시 또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 내신 대비 특강 교재랑 재작년 내신 대비 특강 교재 있잖아. 특강 이 문제지. 반드시 작년 거랑 재작년 거. 아까 내가 칠판에 문제 썼었는데, 꼭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서 가요. 받아서 가는데, 그거는 각자 선생님께 받으면 되겠어. 자, 지금 이제 첨삭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없어서, 자, 지금 물어볼 거 있으면 다시 풀어봐봐.